입고 있을까요? 벗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어 안 봤어요. 노래 좀 듣자. 색깔 이상하나? 아니 이 새끼 너 저 체온증이라니. 오늘 정말 약간 뭐랄까 정말 꿀꿀한 날이네요. 레알 얼굴상이 남자상이네. 턱이 아주 그냥이란데 네 얼굴이나 신경쓰고 다녀라 이 새끼야. 밖에 나가면 아무도 내 턱 가지고 정말 남자 같네요 턱이 어쩜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아무도 모르거든 내 턱에 대해서. 아 그리고 언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막 들어가지고 막 지메일 같은 거 확인 잘하는데 지메일에 원래 막 그렇게까지 그냥 한 달로 예를 들면은 한 달마다 이제 메일이 온단 말이야. 근데 메일이 오면은 거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거의 메일을 많이 보내는데 그 중에서 한 열에 한 명 정도가 여자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어. 근데 요새는 무슨 있잖아요. 열에 세 명이 여자예요. 진짜 거짓말하고. 와 이제 그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들은 보내는 게 다 똑같이 보낸단 말이야. 약간 소름돋게 막. 번호로 이렇게 보내. 이름이 딱 그 메일을 딱 처음 보내면 이름이 먼저 뜨잖아. 유튜브는 구글이니까. 근데 그 이름란에다가 그냥 번호를 먼저 적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양팡님 시청자입니다. 어떻게 연락할 방법 없나요? 매 진짜 한 열에 다섯은 아니야 열에 여덟 명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냥 다 쉽죠. 그냥 저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언니 그거 봤는데 옷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막 이번에 또 받았는데 이번에 메일 받았는데 막 그 친구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여잔데 자기 친한 친구가 나랑 너무 똑 닮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거 방송에서 한번 보여주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약간 나도 봐도 약간 흠칫했어요 진짜. 어? 이러면서 흠칫했어요 진짜. 어? 내일 닮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 나만 불편해? 이런 거. 옷 어디 거야?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로. 아, 나 미칠 것 같아. 슈니다 서고. 보여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읽어볼게. 지메일에 들어가서 그게 있었거든. 양빵님 오늘 화장 홍두깨 부인 고은혜입니까? 아니, 내가 오늘 속눈썹을 붙여서 그렇다, 속눈썹을. 뭔가 좀... 아... 존나... 그님께서 오 나의 양팡님 하트. 저는 양팡님 방송을 꽤 오래 봤고 지금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가서 다시 보기를 볼 만큼 양팡님께 애정이 있고 잘 알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팡님을 닮은 제 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정말 닮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써요. 저 사진 제 친구 사진이에요. 네 실화입니다. 어때요? 당사자가 보기에도 닮았나요?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안녕 이러면서 보냈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보내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자기 친구인데 닮았냐고 물어보길래 아 초점이 어때요? 아니 뭔가 묘하게 약간 그 딱 안경 썼을 때 그 있다 그 내가 이렇게 딱 머리 묶고 있었을 때 그 닮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화의 양파님. 안경 저도 똑같은 건데. 더 이쁘네. 토보님께서 또 새벽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묘하게 약간 그 느낌 있다가 뭐지. 그래서 나도 처음 보고 어? 나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 아 오랜만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약간 느낌이 색다르더라 진짜. 사람들은 언제나 활기차게 다니면서 하하호 즐겁게 다니는데 오늘 솔직하게 말해서 롯데백화점 갔는데 애기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가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영화도 안 보면은 뭐 하고 왔냐고요? 그냥 계속 아이 쇼핑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막 옷가게 들어가서 이렇게 흘깃흘깃 보다가 하이마트 갔다가 그 롯데백화점 안에 그 있거든요. 마트도 있거든요. 롯데마트 같은 거.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근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이제 이번에 그 3개월 끊어가지고 그거 갈 거예요. 그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그림 그릴 거예요. 저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휴학을 이번 연도까지 하면은 2년째 휴학을 하는 건데, 2년 동안 학교를 안 가면은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 지금 다 굳었거든요? 원래 그림 그리고 운동하던 사람들도 1년 동안 쉬면은 완전히 그냥 다 똑같잖아요. 그냥 몸이. 그래, 일반인들보단 다르다 해도, 나의 양파는 다르다 치더라도, 왜 요즘 텐션이 별로야? 가뭄이라 그러니. 아니, 그런 거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 그래서, 아, 당연히 방송하죠. 그거, 그래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 게, 원래 데생 같은 거는 괜찮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데생이 그냥 그 연필로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 소묘 같은 건데, 소묘를 다시 할까? 아니면은 수채화를 할까? 수채화는 솔직히,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수채화보다는, 그거를 할까? 그 서양화를 할까? 지금 아 근데 나는 동양화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할까요? 동양화가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유화가 제일 이쁘더라 야 이런데 유화 하려면요 물감값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서양화가 제일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입시 말고 그냥 자유롭게 일러스트 같은 드로잉은 어때요? 그럴까요? 일러스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입시 말고, 그냥 소묘하면은 그냥 데생부터 하지 않을까? 옛날에 6학년 때, 초등학교 때 나는 그거 석고소묘 했었거든. 석고소묘를 원래 했었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예고를 입학하려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시험 치려고 정물 수채화도 다 했었고, 그냥 할 줄은 다 알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그런 거는 아는데, 진짜 그런 거지. 지금은 디자인이고. 석고소묘 개노잼 진짜. 그건 인정. 나의 양파는 왁구공주 팡이님께 또 3개 동양화는 감사합니다. 연줄 없으면 돈못 번다. 뭐라고요? 동양화는 연줄 없으면 돈못 번다. 야, 요즘 시대에 누가 야, 그런 게 아니지. 이거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디자인을 하면은 동양화랑 서양화를 지금 배워놓으면은 이 디자인에서 동양화랑 서양화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게 진짜 어렵긴 하지만 그냥 한 소리였다. 일단은 그거 해드릴게요. 찾아야 되는데 왜안 나오지? 안 나오네. 누나, 키보드 뭐 써요? 키보드 사려는데, 이거 앱코 거일걸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기체조가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TV 유치원 기체조인가? 공룡체조에서 찾아야 되나? 공룡댄스. 공룡체조인가? 공룡체조. 공룡체조라고 알고 있는데? 칙칙뽁뽁. 잠시만 기다려봐봐. 아, 왜안 나오지? 아, 미안해. 그냥 가.
죄송한데 아니 로렌 씨 제한테 저한테 방송을 뭐가 배울 게 있다 그러십니까? 네? 하루 종일 탐방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로렌 씨? 하루 종일 탐방만 하고 있을 거냐고요. 탐방을 하지 말고 이제 게임을 하십시오. 게임을. 소통하는 게 힘들기는 왜 소통하는 게 힘들어요? 배우고 간다니요. 아, 정말 이분은 제가 직접 이렇게 참교육 시켜드렸습니다. 참교육. 나의 양사음. 자, 이제부터 내 방에서 언니라고 그럼 쓰지 마. 문화센터 가서 그림 그릴 때 방송 켜주세요. 일단 보고. 언니, 용어 이렇게 정리할게요. 언니 쓰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진짜. 언니 쓰지 마세요. 아, 쓰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 진짜. 저는요, 진짜 막 어디 물건을 사러 가도, 아, 언니 막 이런 거, 막 내한테 이런 거 있다. 얘가. 야, 누가 봐도 내가 이때 옷집을 가거나 아니면 화장품집을 가도 누가 봐도 이모가 나한테 막 이모 뻘인 그런 언니들이 있다. 얘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언니들이 막. 언니는 이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더 유행이거든요. 이런 거 진짜 저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거짓말하고. 너무 오그라들어요. 같은 여자인데, 너무 오그라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누가 봐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계속 나한테 언니라고 하니까 처음 딱 이제 20살 들어왔을 때, 백구의 컴퓨터입니다. 나의 양사음. 백구예 감사합니다. 처음 딱 이렇게 20살 들어왔을 때막 혼자 물건을 사러 갔으면은 막 언니 이러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불편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티를 냈거든요. 그래서 언니 아닌데요. 이러니까 아뭐 언니예요 여기서는 다 이러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한단 말이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래서 대놓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와, 근데 진짜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너무 내가 넓은 아량으로 그 정도는 못 받아들이겠다, 진짜. 거짓말하고. 친근감의 표현일지라도 나는 그 친근감이 진짜 친근감처럼 안 느껴지고, 그냥 일종의 가식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느껴져. 나는 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한번 얼굴을 만나, 보고 이제 같이 한번 방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다른 BJ 언니들한테도 언니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진짜로 그게 안 되더라 진짜. 너도 나이 들면 그렇게 될걸? 근데 그거 맞아. 원래 여자들도 특히 아줌마들이나 아니면 할머니들도 이제 그 지하철 타면은 처음 보는데도 막 이렇게 막 수다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원래 여자들은 뭐 나이 들면은 뭐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아 그래 이거 말해야 되겠다. 아 진짜 슬픈 거 봤어요. 진짜로 너무 슬펐어요 진짜. 제가 어제 방송을 보던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채팅을 치더라고. 회장님 어디감? 회장님 어디감? 이렇게 쳤는데 설마! 설마 하면서 봤는데 자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계정은 빼고 휴면이고 다른 계정 사용 중입니다. 우리 팡 살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아, 제가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진짜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다. 이뜻 아니에요, 근데? 맞죠? 다른 아이디로 새로 만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나의 양파는 그 계정은 맹금 BJ만 본다는 거야. 나의 양파는 괜찮아요. 저 계정은 맹금만 가고 새 아이디로는 이방 와서 다시 회장 다신대.
너 이거 네 뇌피셜이면 너 뒤진다 진짜. 그런 야 뇌피셜 하지 마라. 여자 말하는 거말 고지 곧대로 믿지 마라. 우리 누나가 그랬어. 그건 맞아. 그건 진짜 맞아. 그걸 근데 내가 이런 내가 근데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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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그건 맞다. 진짜 맞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누나의 양산님. 저렇게 괜찮다고 반복하는 거면 진짜 안 괜찮은 거다. 오늘 진탕치 해보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누나의 양산님. 너의 그 커다란 턱이 있는 이상 안전하니까 걱정 마.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누나의 양산님. 괜찮아요. 한끼 섭섭해, 한끼 섭섭해. 이게 제일 직방인 거 아시죠? 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직방이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한순간에 확 보낼 수 있는 아이는 이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빠 몰래, 엄마 몰래 고이고이 숨겨서 이렇게 퍼먹듯이 먹어야 되지만 이 친구밖에 제 동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무는 이 친구. 누나의 양파님, 오랜만에 숫자자. 몇개 유도하는 거냐? 저거 뿌리 개수만큼 쏘라는 거냐? 뿌리 개수가 아니고.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뭐, 이거 한개 씹어 먹으면은 끝장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괜찮아. 아, 그리고 뭐한개 물어볼 거 있는데, 누나의 그거 양파님. 있잖아. 그거 뭐지? 말씀하세요. 저좀 집착 좀 심해요. 나 진짜 저,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회장님은 과연 다른 계정으로 역캠한테 얼마나 금을 뿌리고 있을까? 심해요. 그 뭐지? 물건에 대한 집착이 진짜 제일 쩔어가지고 물건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이제 사람에 대한 집착도 그렇고 원래 좀 쩔어요. 저 진짜 좀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할 정도 좀 쩔어요. 네. 물건도 그렇고 이제 사람도 그렇고 물건을 만약에 잃어버리잖아. 한 개를 만약에 이걸 잃어버렸다. 그러면 나 진짜 그날 밤에 잘못 자. 진짜로 거짓말 하고. 근데 그거 뭐지? 그거 나뭐 말할 게 있었는데? 뭐 말할 게 있었는데? 남자친구요? 남자친구한테는 그 정도로 집착 안 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친구한테는 집착 조금 해요. 친구한테는 집착 조금 해요. 누나의 양파님, 그 전에 차이기 때문에. 술? 굳이 술을 마셔야겠니, 내가? 그 나는 지금 약 먹고 있어서 약다 마시고, 아, 약다 마시란다. 약다 먹고 나면은 술을 먹을게. 근데 약 먹고 있어서 안 돼.